어떤 사용 설명서도 안 주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 니네도 불편하잖아. 맨날 적과 싸워야 돼, 우린? 그러니까 며칠 전 엄마 집에 찾아갔을 때였어요. 아, 여보세요? 엄마, 나야.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열 번도 더 했잖아. 어, 그랬어?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전화기를 가방에 넣어두고 못 들었다, 얘. 핸드폰을 왜 가방에 넣고 다녀요? 들고 다녀요, 좀. 아유, 알았어. 근데 왜? 오늘 이모네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아, 그렇지! 근데... 어, 알았어. 여보세요? 아유, 여보세요? 까먹네. 엄마! 엄마! 어, 왜? 엄마, 아, 내 얘기 안 끝났는데 왜 전화를 끊어? 아, 맨날 그러더라. 아유, 알았어. 무슨 얘긴데? 아, 나 저 집 앞에 왔는데요. 어, 알았어. 어. 여보세요. 엄마, 아, 나 진짜. 아, 왜? 엄마, 아, 왜 자꾸 내 얘기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요, 왜? 아, 집 앞에 왔다며. 엄마 금방 준비하고 내려갈게. 그건 그런데, 아, 집에서 내려올 때 내 노트북 좀 갖다 줘. 노트북. 노트북? 알았어. 그 노트북. 여보세요. 엄마. 엄마! 아, 나 죽어 죽겠네 진짜. 와. 아, 나. 아, 왜 또 전화질이야? 제발 먼저 전화질 끊지 말라니까! 아니, 노트북 가져오라며. 엄마 다 알아들었어. 그런데!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충전기! 충전기 좀 갖다 달라고, 충전기! 어? 어? 아. 그러니까 제발 끝까지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예? 이번에 가기 전에 노트북 가지고 오고 책상 서랍에서 충전기 좀 가져달라고, 충전기!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얘기하는데 5초도 안 걸리잖아, 5초도. 5초도 안 걸리, 얘기를. 전화를 몇 통을 하냐고요, 몇 통을. 야, 임마. 근데 너 지금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엄마가 짜증나게 하니까 그렇지, 엄마가. 아이고. 아유, 그래, 그래. 엄마가 죽을 자리를 짰다, 죽을 자리를 쪘어. 전화지 끄는 거가 그렇게 엄마를 닦다 그래? 이래서 자식 새끼 낳아봤자 헛거야. 아유, 됐어. 네 이모네 안 가. 너도 가지 마. 끊어. 어, 엄마. 엄마! 아, 죽겠네, 이거 지 아, 엄마! 좀, 아, 엄마! 아, 어머, 알아, 알았어. 아, 아. 어. 아. 얘기 좀 끝까지 들으라고. 제발 엄마 할 말만 하고 끊지 말라고요. 그렇게 엄마랑 전화 통화하다가 속이 터져서 그만. 이번에는 아, 정말 어떤 나의 여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날 저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날이라고 저는 정말 난 정말 얼마 만에 해보는 소개팅인지 모르겠고 아, 너무 떨려서 어, 그 카페 와서 지금 한 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아, 뭐 일찍은 와서 좀 대준비도 하고. 근데 야, 수정 씨 어떤 스타일이냐? 아, 엄청 귀여운 스타일. 웃을 때는 진짜 임수정이랑 똑같다니까. 아유, 아, 그렇게까지 안 예뻐도 되는데. 하여튼 너뿐이 없다. 내가 너한테 이거 나중에 잘 되면 보시려던가. 고마워. 내가 너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아니, 뭐가 이쪽으로 다가오려고 그래서.